이제 2023학년도 2학기 세포생물학 2 기말고사 문제를 다 냈고요. 그 문제 어떤 문제를 냈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. 자, 5장부터 시험범이죠. 5장, 6장, 7장 교과서는 그렇게 챕터가 3개인데 사실 뭐 7장은 거의 내용에서 문제를 낼 만한 게 없어요. 뭐 그냥 단순한 사실의 정보의 나열인 것 같아서 뭐좀 생각하는 문제를 내려고 해도 문제 낼게 없어서 간단한 문제 정도로 했으니까 7장의 문제는 쉽게 풀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문제가 전자전달계에서 나왔어요. 그래서 여기서 물론 시험법은 여기서부터지만 잠깐 뭐 TCA 회로 얘기 나오기도 해요. 왜냐하면 그 전자전달하는 과정, 산화 환원되는 과정이 그 TCA 사이클에 출연하는 애들을 모델로 사용한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특별히 거기 공부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도 뭐 TCA 회로에서 뭐 옥셀러와 스테이트 만들어지고 뭐 퓨마레이트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문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이 표준 환원전이라는 거 있죠? 요거 환원전이 요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. 요 표를 이용해서 여기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처음부터 나오네. 1번에도 나오고 아 1번이 아니구나. 2번. 아 문제는 모두 주관식이고 저번 중간고사보다 양이 좀 적어요. 저번 중간고사는 A3로 4페이지였는데 이번엔 3페이지 좀 풀기 편하실 거예요. 그때보다 좀 양이 적어 보이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별로 없어요. 자, 어쨌든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요. 그쵸? 뭐 너무 간단하죠? 이 표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풀수 있는 거.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걸. 그죠? 이 표에 없는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. 표에 없는 건 물론 본문에 문제에 주어주겠죠. 그죠? 요거 잘 알아두세요. 요거. 요 페이지의 위치를 잘 확인해 두세요. 그 페이지를 보면서 풀수 있는 문제를 냈으니까. 자, 1, 3, 4로 NADH에서 가고 FADH2에서는 2, 3, 4로 가죠. 컴플렉스. 1에서 2로는 왜 가지 않을까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런 것들 보면은 대충 이유를 알수 있죠. 자, 넘어가죠 뭐. 네, 이것도 봐주세요. 자, 요 페이지랑 요 페이지에서 문제가 2점짜리 문제가 하나 나왔죠. 자, 그리고 뭐 어디서 논문 내용 갖다 집어넣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다음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8번부터 9번까지 두 문제가 있네요. 그리고 요 OF1ATPase의 구조와 요 C 서브이니시에서 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또 하나 냈어요. 그리고 문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아니면 추가로 낼지 안 낼지 모르겠는데 아직 문제가 약간 빈약한 것 같아서 아직 저에겐 며칠의 여유가 있으니까 한두 문제 정도 더 낼까 생각 중이에요. 뭐 여기서 더 내야 될지 아니면은 저기 상대적으로 별로 안 냈던 저 질소대사 쪽에서 낼 건지 또 하나 낸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사실 ADP와 퍼스페이트를 갖다가 눌러가지고 누르는 것처럼 돼 있죠. 프레스에서 공장에서 금형으로 찍어서 냉면 그릇 만드는 것처럼 저렇게 ATP를 찍어 만드는데 과연 ADP와 퍼스페이트를 갖다 섞어서 ATP를 만드는 게 열역학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? 그렇죠? 뭐 답은 간단하죠. 환경의 차이죠, 그죠? 환경이라고 뭐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. 자, 그 문제 낼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.
자, 그리고 책엔 안 나왔지만 PO ratio라고 있죠. 퍼스페이트 그쵸, ADP가 ATP로 포스폴레이션 돼서 포스폴레이션 그리고 산소로 전자가 최종 트랜스퍼 될 때의 그러니까 PO ratio라는 거는 뭐 NADH는 뭐3 혹은 뭐 2.5고 뭐 FADH2는 뭐2 또는 뭐 1.5라고 그러는데, 예를 들어서 NADH에서 전자 두 개가 전달기를 타고 산소에게 전달되어서 물이 만들어질 때, 그때 이루어지는 수소 이온 농도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게 되면은 이동되는 전자 두 개당 ATP가 몇개 만들어지느냐. 그래서 뭐 NADH의 경우 3, PO 레이시오가 3이고 뭐 FADH2의 경우에는 PO 레이시오가 뭐 2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그거에 관한 문제를 하나 냈어요. 그렇죠? 요 그림과 더불어서 잘 이해해 두세요. 그리고 문제 낸것 중에 키워드 하나, succinate dehydrogenase. 너무 문제까지 다 알려주긴 좀 그렇고요. 예. 옥살로아세테이트, 말레이트 리독스 스페어와 NAD 플러스 NADH를 각각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섞어 놓았을 때,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섞어 놨다는 건 뭐죠? 몽땅다 1몰라씩 1대1대1대1로 섞어 놨다는 얘기죠? 그런 걸 가정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그걸 가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, 그죠? 그리고 또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컨디션을 가정하고 우리는 모든 책에 있는 숫자들을 이해하고 있는데, 실제로는 그 숫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죠? 다 알고 있죠, 그죠? 자, 그리고 여기 전자전달기에서는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. 셔틀 얘기, 셔틀. 셔틀 어딨어? 요거 셔틀. 이 셔틀 제가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설명했던 생각이 나는데, 결국은 NADH의 가치가 두 종류의 세포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. 세포질에 있는 NADH의 가치가 상대적인 가치, 미토콘드리아에서의 NADH의 가치, 그죠? 뭐 똑같은 한국 돈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밸류가 있지만,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러, 우리나라 돈안 받는 나라들 많죠. 미국에 가서 뭐 한국 돈 5만 원짜리 쓰려고 그러면 잘안 되겠고, 하지만 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나라, 뭐 동남아 그런 데서는 뭐 한국 돈이 통하는 나라도 있어요. 그런 것처럼 어떠한 조효소의 가치는 그 로케이션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진다고 했죠. 자, 그걸 설그런 원리로 이제 셔틀이 존재하죠. 말레이트 아스팔티트 셔틀 이런 것들. 그리고 옥살로아세테이트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어요. 이 셔틀과 관련해서. 그거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쓸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실험 데이터 하나 보여주고 그거 분석하는 문제가 14, 15, 16, 17까지? 그렇죠. 문제가 좀 많네요. 이거는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레스피레이션 관련한 문제인데, 여러 가지 컴플렉스의 이니비터들을 주어주면서 그래프를 설명하는 그런 문제예요. 뭐 컴플렉스 1의 이니비터인 어떤 게 있을까? 뭐 로르테논. 컴플렉스 3의 이니비터인 안티마이신 A라는 게 있고, 그리고 ATP 합성을 저해하는 거, ATPase F57이 저해제인 뭐 올리고마이신 이런 걸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 알아보세요. 자, 그래서 대충 여기 5장은 끝났고요. 6장. 뭐 이런 건 앞에 이 light dependent reaction은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알 만한 그런 문제를 냈어요. 책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. 아무래도 문제를 쉽게 내야지 채점하기도 편하거든요. 그렇죠? 시험 보기도 편하고 공부하기도 편하고 채점하기도 편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?
그럼 아예 시험도 안 보고 모든 사람들을 다 A 플러스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? 강의도 안 하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죠. 자, 우리는 우리 자신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평가와 경쟁이 필요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. 그죠? 자,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. 수업 시간에. 자, 포로 시스템 1과 2 그리고 요 페레독신이 누구에게 전자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, 그쵸? 뭐, 이 전자 전달 시스템, 이 스킴이 두 개가 정해지죠, 그죠? 그쵸? 어딨어? 그쵸? 요거. 그걸 잘 이해해 두시면 되고. 그리고, 광비의존적 반응. 저 요거, 요 CO2가 들어가는 위치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. 나중에 C4 플랜트의 카본 픽세이션과 비교해서 그림을 보면서 찾아가야 되는 문제를 하나 냈어요. 자, 요 그림. 요 그림을 한번 따라가는 보세요. 이걸 보면서 풀수 있는 문제를 냈는데, 뭐 그렇게 크게 짜증나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걸 한번 보고 풀면은, 따라가고 후에 풀면은 훨씬 더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아까 전자 전달기에서 maximum theoretical yield, 뭐36, 38 ATP, 그걸 maximum theoretical yield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? 뭐 그런 거. 그리고 이거 라이트 디펜던 리액션이구나. 크로로플라스트의 딜라코이드 루멘과 스트로마의 수소 이온 농도의 차이를 만드는 메커니즘 여기. 그대로 쓰시면 되죠. 너무. 그래서 이 정도로 낸것 같고,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7장에서는 뭐 그렇게 뭐 한두 문제 간단한 거 냈는데, 뭐 쉬운 문제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. 그리고 추가로 그렇죠. 뭐또 어디를 보란 말씀 정도 드려야지. 여기? 여기? 그리고 여기? 이 정도. 자, 그리고 추가로 제가 드린 그 PPT가 있죠? PPT의 내용들 중에서 뭐딴건다 필요 없고, 그 커트 있죠? 커트, 그 그래프. Concentration 곱하기 time. 제가 굉장히 열심히 설명드렸죠? 그거 정확하게 단위까지 구해서 쓸수 있는 거. 그래프만 보면은, 원리만 이해하면은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 하나 냈어요. 2점짜리 문제. 이렇게 말씀드려도 근데 못 맞히는 사람이 한 3분의 1은 돼요, 매년.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. 자, 그리고 맨그 슬라이드 중에 맨 마지막 슬라이드 있을 거예요. 제가 실험했던 결과 보여준 슬라이드. 뭐그 실험을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, 뭐 그런 식으로 뭐두 개의 세포를 융합했다 그랬죠, 그때. 그리고 그것과 임폴틴과 익스폴틴, NLS, NES에 관련해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, 그걸 그림을 보면서 푸는 문제. 그거는 그냥 퍼즐 같은 문제니까 생각만 쉽게 하시면, 그리고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. 논리만 맞으면, 논리 전개만 맞으면 다 답을 드릴 그런 문제예요. 자,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자,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시고, 시험 잘 보시고,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.